이 시대가 바라는 대통령의 자리는 높은 자리도 잘난 사람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도 도서관으로 향하는 취업 준비생의 옆자리, 어때, 엄마, 엄마 가. 서둘러 귀가해야 하는 워킹맘의 옆자리, 추운 겨울 홀로 견디는 어르신의 옆자리, 집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어느 가정의 옆자리. 윤석열, 나는 너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옆자리. 그것이 국민이 당신을 불러내고 키워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곁에 늘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